예, 안녕하세요. 경기대학원 최선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수평 2지 호리젠탈 용접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재원은 4인치 스케줄 40짜리 파이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루트패스, 하패스, 파이널패스까지 풀로 용접할 예정입니다. 3.2 개봉을 이용해서 한 2.7에서 3mm 사이로 맞춘 상태고요. 대별면 같은 경우는 30도로 맞춘 상태고, 그 다음에 루트면은 8개선으로 제로로 맞췄습니다. 우선 바로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루트패스는 리빙을 전구멍이 루트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용입이 되려면. 와이어 위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와이어 위치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있으면은 우리가 리니엄 리드가 밑으로 많이 흘러내리겠죠. 그렇대서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안에 루트패스가 나오지 않고 오목 리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루트맨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걸쳐주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노즐을 8호를 사용했고요. 전구멍 길이는 이 정도, 루트면까지 닿을 정도 뺐습니다. 전류는 90 정도, 한90 정도 맞춘 상태고요. 진행할 때 포인트는 아래 구간보다 상부에다가 상부에 조금 더 머물러 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일정하게 전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이 미치려고? 어? 하이 미치려고요? 주세요, 내가 찾을게.
진행자는 제 자리에서 용가지를 가득 만들어주고 모인 이 상태에서 진행할 겁니다. 출발. 와이는 올라갈 때 들어가고 있죠. 와이체는 상부에 있어 있습니다. 도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래보다 상부에서 머물러주는 시간이 더 많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은 거의 저희가 첫 번째 핫패스, 지금 두 번째 핫패스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핫패스 진행간에 위아래 우리 배배면 상부를 많이 용접을 하면서 많이 먹게 된다면은 당연히 각장이 많이 넓어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부들도 예상치 않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위아래 우리 배배면 상부 부분을 최대한 먹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절단 진행간에도 너무 아래로 우리 용가자가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은 우리 파이널 비드는 당연히 밑으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아래 구간에 육룡풀이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게 가장 중점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위치 같은 경우는 용가제를 넣어서 육룡풀이 생성됐을 때 와이어가 가운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부 쪽으로 많이 육룡풀이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위치는 지금 우리 용접한 우리 비대 모양 중에서 3분의 2 지점 이상 와이어가 위치에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육룡풀이 밑으로 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부 구간에 와이어를 위치해서 진행하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진행간에 위빙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육봉에서 열이 모재에 전달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정육봉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룡풀은 따라 움직입니다.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아래 구간보다는 상부 구간에서 머물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위에서 더 머물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육룡풀은 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구풍이 아래 구간으로 가 있으면은, 당연히 육룡풀이 밑으로 뚫린다는 거.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풍이 상부에 좀 더 머물러 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들어가는 타이밍은 위에서 놓치는 게 아니라 이 상대에 이 정도 위치에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와이어는 들어가고 있어야지 물이 쳐지지 않고 용연불이 쳐지지 않고 일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G로 용접을 했지만 제 타이프를 수평을 놨을 때 이렇게 5G로 놨을 때도 비드가 한쪽으로 쏠림 없이 일정하게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용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